결국 진시황 재위 9년째 되던 해 조태후의 전부였던 노예가 왕과 숭상에게 불만을 품고 궁을 습격하니 이를 노예의 난이라 한다. 다행히 이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챈 여불위가 노예의 난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주군, 이제 반란군을 어찌할까요? 여승상이 알아서 처리하시죠. 예. 여봐라, 저 노예를 끌고 가서 거여령에 처하고 그 다음 태우는 지금 당장 폐위시켜 궁 밖으로 내쫓이거라. 예. 예. 죽은, 죽은 이 어미를 이리 내치시다니요. 죽은, 죽은, 죽은. 죽은, 이제 다 끝났사옵니다. 여승상, 아직 끝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옵니까? 소신 해결. 죽은, 어찌 그러시옵니까? 여승상, 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불위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지는 진시황. 대체 뭘 의심하는 걸까? 여승상, 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불위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지는 진시황. 대체 뭘 의심하는 걸까? 9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 날 어머니 조태후의 외도를 목격한 진시황. 그런데 오셨습니까? 장례가 끝나면은 조서로 불러준다 했는데 어찌 여기서? 네, 그동안 많이 참아왔지 않습니까?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고 싶으시오? 우리 아들이 보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행실을 똑바로 해야 하지 않겠소? 여승상, 우리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인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보위에 오르는데 그게 여승상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허, 이제 와서 일이 나오시겠다. 알고 보니 과거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심지어 여불리는 진시황이 자신의 아들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진시황은 두 사람이 아버지 장양왕을 속여왔던 사실을 알게 됐고 그날 이후 무려 9년간 조용히 세력을 키우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것이다. 한낱 환관에 불과했던 노예, 그를 조태후의 연인으로 만든 것도 따지고 보면 어린 진시황이 그린 큰 그림이었다.